안녕하세요. 할례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임주일 목사와 함께하는 은혜의 강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절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아직도 마음은 겨울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뒤돌아봅니다. 봄이 되면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예배 시간에 어떤 구호를 외치죠? 좋은 씨를 심자, 하나님과 동업하자,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씨를 심어야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생활하시고 유대인들이 있던 지역은 농경사회가 주된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 씨를 통한 비유를 들면 사람들과 제자들이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를 들으신 것이지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는 데 있어서 비유를 써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이 겨자씨 비유는요,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도 커지고 나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데 나무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이면은 와서 주일 예배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처럼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인터넷, TV,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잘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새벽 예배는 할례비전 만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순종, 말씀에 순종, 좋은 씨를 심었더니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승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좋은 씨를 심고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더니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씨를 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세상 악한 권세와도 같은 골리앗을 우리가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병으로도 힘들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과 가정도 힘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과 환란은 더욱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외치는 것처럼 좋은 씨를 심자, 그 구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꼭 심어서 승리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씨를 심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